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색적이고 특별하고 정말 재밌는 사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올해는 어쩔 수가 없고 내년에는 다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전시예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500인 전에 등장하는 몇 장의 사진인데 한번 보십시다. 이거 보십시오. 꽃 보십시오. 연꽃 찍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쁘죠? 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전시의 주제는 내 사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시의 의도와 전시 주제가 같습니다. 내 사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서 이 사진을 자기가 뽑아서 액자를 넣어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다든지 또는 자기 집에 걸고 싶은 사진을 출품하시면 돼요. 난해한 무슨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진을 누군가에 선물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건 프린트도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참가비를 내시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로 60cm, 60cm 되게 크죠? 큰 대형 프린트를 해서 전시를 하고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이면 500명 참가자 모두의 사진을 수록한 사진집, 그냥 뭐 인디고 출판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식 책이에요.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들어가는 정식 책을 또 출간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 권씩 다 나누어 드립니다. 액자도 받고 책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에 자신의 사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책이 된다는 건 곧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작년에는 저희가 100인을 모아서 전시를 했어요. 올해는 500명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데 500명을 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코로나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1000명을 모아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아마추어라도 시작한 사람, 막 지금 시작한 비기너든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선물하고 싶은 사진이 있거나 자기 집에 걸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장소는 어디냐?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 인사아트센터에 사진 걸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500장의 사진이 실린다. 내년에는 천장의 사진이 실린다. 거기에 내가 역사적 행사에 내가 동참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조금 전에 보던 사진의 작가는 최금난 씨 작품이에요. 최금난 선생님의 작품이었고 이번 사진은 또 볼까요? 봅시다. 이번 사진의 제목은 뭘까?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이것도 선물로 드릴 건데 크리스마스 선물 전에 강형규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강형규님. 아, 작품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뭘까 봅시다. 이야, 이거 참 깊이 있네요, 사진이.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칼라. 그죠? 거기 지나가는 여성분. 또 사진을 무엇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이게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으신 것 같아요. 이게 유리에 뭐가 붙어있든지 무슨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려서 아주 대단히 이 화면을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빛을 정말 잘 읽으시네요. 이분. 이렇게 자기만의 칼라를 만들어내시고 개성 있어요. 이분은 성함이 김인수님.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걸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작품. 그죠? 다음 분 볼까요? 아, 이거 좋다. 아이들은 뭐, 제가 좋아하잖아요. 천사들이니까. 그죠?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아이들. 아이들의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요. 가족 사진을 넣으셔서 출품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를 멋지게 찍어서 출품하셔도 되고, 가족을 멋지게 찍어서 출품하셔도 되고, 자기 집을 찍어서 출품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주제 자체가 내 작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작품을 내 집에 걸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기분을 하기 때문에 주제는 어떤 것인지, 사진의 소재는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분은 되게 작가주의적 사진을 찍으셨어요. 사진 좋아요. 네? 최지현님의 바람이 불면. 하, 멋있다, 그죠? 어디 멀리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주 먼 나라에 가셔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정말 근사한 사진이네요. 네. 야, 좋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요놈 봐라. 요 포인터라고 하는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은 작가명을 안 적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저희가, 이 프레임을 여러분한테 드려요. 이 포스터 프레임을 여러분한테 다 드리면, 이거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저희 카카오 톡방에 500인 참가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함께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다가, 이게 이번 포스터의 프레임입니다 하고 이제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진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홍보할 수 있잖아요. 나 전시한다? 어디서 하니? 인사아트센터에서 한다. 이거예요. 누구랑 하니? 500명의 친구들과 전시한단다. 내년에는 1000명까지 전시할 텐데 올해도 참가하고 작년에도 참가하고 내년에도 참가할 거란다. 뭐 이런 것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 이제 저희가 제작한 오리지널 프린트였습니다. 이 봄날에 피는 꽃 보세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김용석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장. 네? 한번 보실까요? 이 주제를 보면 이 주제 내 작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일시는 23일 2020년 12월 23일에서 29일까지이고 오프닝은 12월 25일 오후 4시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저희가 비대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야, 이 사진 보세요. 아이고, 아이들은 정말 귀여워요. 이는 이오키님이라고 하는 분이 풍경의 숲이라는 작품으로 내신 거예요. 이런 사진을 집에 한 장 걸어놓으면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진 정말 좋네요. 그죠? 행복해질 거예요. 이걸 또 누군가에 선물해도, 선물 받은 사람도, 집을 드나들면서 이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선물로 주거나, 내 집에 걸고 싶은 작품을 출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2021년에는 1000명,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다음 분. 아, 이 김성무님이라는 분 작품인데요. 이분 작품 대단히 철학적이면서 회화적이에요. 회화적이. 이 사진작품이에요. 사진작품. 제목이 뭔가 볼까요? 제목이 또 이분이 철학이 있어요. 추상을 가로지르는 구상. 이걸 누가 사진작품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추상적인 작품을 해내시는 김성구님의 작품도 이번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쉽고 재밌고 집에 걸 수 있는 사진 출품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80 대신 어르신의 작품이에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옷에 있는 문양, 그리고 호랑이 문양을 화면에 반에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대단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여러분도 찍을 수 있죠. 그죠? 또 뭐 집에 있는 아이들 찍어도 되고, 가족 찍어도 되고, 뭐 집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아니면 꽃도 예쁘게 찍어도 되고, 아까 연꽃 찍은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도 2021년, 올해는 23일부터 인사아트센터에 전시를 하니까 이미 마감이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전시 준비도 하고 있고 책 만드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21년에는 1000명을 예상해서 저희가 준비를 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사진 개파나 뭐 누구한테 배웠니, 누구 선생님을 모시고 있니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 함께 축제로, 연말에 축제로 내 선물을 사진으로 하자. 이런 취지이니까 이런저런 어떤 벽을 넘어서, 그죠? 벽넘으로 우리가 다 함께 들키는 사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책으로 나와요. 국립도서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으로, ISBN 코드가 반드시 있는 책,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책으로 저희가 이걸 묶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5,000명이 되면 2,0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도 동참을 하신다. 이 시대에 산 증인이 되신다. 그러면서 내 작품을 선물도 하거나 내 집에 걸 수도 있다. 이런 의도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희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방 또 착한 사진을 버리라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다 홍보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서슴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다시니까요. 제가 이거 할 맛이 나요. 이 방송할 맛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